1907년 6월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파견실 배우 이완용, 송병준 등 친일 매국 대신들과 일제의 강요에 의해 황제에서 물러나게 됩니다. 그 후 병약하다고 알려진 순종은 자의가 아닌 일제에 의해 강제로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. 그리고 3일 뒤인 7월 24일 일제는 정미 7조약을 강제로 관철시킵니다. 이로 인해 통감이 조선의 국정 전반을 간섭하게 되고 대한제국 각 부처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차관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.